여보세요? 여보세요? 너 지금 뭐해? 네? 바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네, 지금부터 전기전자공학부를 한번 지금 저희 한번, 지금 어디 가는 거죠? 전기전자공학부 신나는 듯. 안녕하세요. 여기서 조용히 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있어서 안 돼요. 전정의 모든 흥남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난 기대해요. 아 당근이죠. 근데 거기가 지금 교수님들께서 저희 장학금 얘기를 하시고 계셔서 그럼 가서 빨리 꼬셔야지 장학금 달라고. 그래서 맞은편 교실로 모시겠습니다. 아 오케이 렛츠 고. 운전 사람들뿐만 아니라 반도체 사람, 소프트 사람 이렇게 세 개의 학과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해동 2층 같은 경우가 진짜 카페처럼 진짜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 커피 없는 카페랄까나? 왜 여기 장학생들은 다 카페인데 커피가 없을까요? 이제 커피가 아니라 코피예요 혹시?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온 곳이 어디죠? 네 여기는 바로 전자전기공학부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꽃? 실험실입니다. 들어가만 볼게요. 갑시다. 대학교 오면은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거는요 네. 정보통신대학만 안 오시면 돼요. 왜냐면 남자가 90%입니다. 여자가 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혹시 아르미신가요? 아 아르미는 아니고 거의 아르미화 돼가고 있습니다. 충성! 정통대랑 전전대랑 차이점? 아 정통대가 뭐냐면 우선 네. 정보통신대학의 줄임말이거든요. 아, 네. 전자전기공학부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이렇게 아, 두 네. 가지 과가 있는 거거든요. 정통대가 훨씬 큰 거라서 정통대 네.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아, 화이팅! 화이팅. 아, 화이팅! 전전이 또 이진수로만 대화를 하냐? 1. 피카츄가 셀까요? 제우스가 셀까요? 피카츄가 이겨요. 왜요? 귀엽잖아요. 배 안 고프세요? 아, 저 좀 많이 배고파요 지금. 제가 여기서 진짜 맛있는 거 하나 대접해드릴게요. 근데 그거 알죠? 네? 먹는 걸로 장난치면 죽어요. 네, 요리교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븐을 켜요. 있어 보여, 있어 보여. 네, 멋있죠? 펑션 제너레이터라는 오븐이에요. 펑션 제너레이터? 네네. 와우, 오케이. 반죽을 만들어야겠죠? 반죽 그렇죠? 네, 반죽을 만듭니다. 반죽의 이름이 주파수예요? 네, 그리고 로드 임피던스라는 거를 하이 임피던스로 설정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좀 큰 걸 드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진폭을 한 5V로 넣을게요. 오케이. 네, 네 이것도 밑에 거 똑같이 하이 임피던스 주신 다음에 프리퀀시를 3kg로 줍니다. 이건 메가로 줬네요.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어. 아, 진짜 멋있죠? 제가 일부러 했어요. 멋있어 보이려고. 그래서 이 위상을 50도만 해도 네. 충분히 부어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네 예정하고요. 네. 그러고 이거를 딱 키면은 정말 맛있게 드셨나요? 네 이제 카메라 끄시고 잠깐 저 좀 따라오세요.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스? 전자전기공학부예요. 전자전기공학부 지금 10초 피어 시작. 안녕하세요. 전자전기공학부는 세계 최고의 전자전기공학부를 이루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전국. 과의 매력, 포과의 매력인데 제가 볼 때는 그 패널분이 정말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저까지 기가 빨렸어요 그냥. 마지막에 그 프레첼이 좀만 힘들었어요. 정말 배고파가지고. 파이팅이 넘쳤는데 그 먹을 거 같다가 장난질을 네. 해가지고. 근데 삼성전자 정도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중에 최고 아니야? 탑이지. 그치? 우리나라의 최고의 반도체 기업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하이닉스. 이쪽으로 가면 나오지 않을까? 여길 것 같은데? 네? 여기 화학관이고요. 반도체관 이쪽입니다. 누구지?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아, 저는 오늘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소개해드릴 박진용이라고 합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저희 반도체 학생들이 네? 아, 여긴가요? 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도체는 도대체 무엇을 공부하는 학과일까요? 네, 저희는 이렇게 소프트웨어 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이렇게 코딩 과목들. 제일 싫어요? 네. 전자전기공학부 학생들이 배우는 이렇게 회로나 소자 과목들. 저희는 더 모두 싫어요? 배웁니다. 네. 저희는 그 두 개를 모두 배웁니다. 그리고 장학금 기준이 3.0이에요? 반도체 공부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가끔 못 넘는 학생들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 반도체 학과만의 특별한 행사가 있다. 가장 큰 행사는 이제 1학년 학생들이 1학년 여름방학 일단 해외 오시를 가고 미국으로 가고 삼성전자 사업장 전화도 받고 교수님과 있는 거 이게 또 재밌고 이게 또 1학년의 하이라이트. 반도체 시스템공학과가 삼성에서 좀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학번 기준으로 총 2년 동안 전액 장학을 해주고요. 4.0 넘으면 학업 우수 장려금이라고 꽤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관이 좀 후문이랑 기숙사에서부터 거리가 멀잖아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한 15분에서 20분 넉넉하게 잡아요. 거의 제일 멀죠. 저희 그래서 고학번들은 여기 반도체관 뒤에 자취방이 좀 많거든요. 네네. 이제 거기 많이 살고 있죠. 아, 그럼 그 고인물들 천지겠네요? 네, 여기가 이제 저희 과 동아리 방이거든요. 이게 다. 아, 이게 다 싹 다? 네, 여기까지 다 동아리 방이에요. 주로 어떤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 밴드랑 보컬 동아리는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동아리도 있고. 오, 뭔가 우리는 너무 많아서 이게 집중이 안 되는데 소수학과니까 딱 지원이 빡. 게다가 반도체잖니 돈을 또 얼마나.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의 자랑 강의실이거든요. 오. 저희는 이제 인원이 적은데 강의실이 넓으니까 한 학번 전체 인원이 이 강의실 들어와서 다 같이 듣는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딱 1학년이니까 딱 이렇게 오면 되게 좋겠다. 여기 이제 해동 2층처럼 이제 반도체 학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세미나실이에요. 인쇄도 이제 학교에서 인쇄를 하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여기 복합기 보이시죠 이거? 반도체만 돼요? 네네. 아. 오늘 준비한 거는 바로 이 로봇 실험입니다. 로봇 싸움인가요? 네. 이기는 분한테 상품을 드릴게요. 이제 원하시는 모양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네? 말씀해 주시면 같이 만드시고. 네? 그 로봇에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을 넣을게요. 그래서 이 앞에 스노판에서 서로 네? 밀어내시면 됩니다. 세바스찬! 가자! 가자! 가! 가 세바스찬! 누가 내... 아빠가 날 믿어. 와. 노프. 아, 좋네요. 무겁게 하는 게 좋다네. 무겁게 하는 게 좋다네. 세바스찬 레베카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삼성 취직이 보장이 된다. 나는 이게 제일 매력 있었어요. 반도체관이 너무 삐까뻔쩍해가지고 역시 삼성의 빛을 받는구나 좀 부러웠습니다. 저는 전자할게요. 어쨌든 돈이 중요하니까요. 저는 후자하겠습니다. 반도체 전 물리가 너무 싫어요.